네, 지금부터 그 리퍼트 미국 대사님의 상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아주 잘했고요. 또 CT까지 찍은 상황에서 대사님하고 대사관에 있는 주치의가 평소에 우리 병원에 그 사모님도 진료를 받고 또 친분이 있고 그래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삼성병원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지혈을 했습니다. 상처가 꽤 깊고 경동맥이나 무슨 아주 중요한 건 다치지 않았지만 그걸 지혈하고 이제 진단하는데 얼마나 상처 깊이가 있는지 거기서 CT를 먼저 찍고 같이 삼성 병원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사님이 주변에서 다 당황하셨는데 대사님은 아주 당당하셨어요. 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치의하고 또 평소에 아니까 아주 놀랍게도 우린 다 오히려 당황했는데 대사님 아주 침착하게 자기 치료를 결정하셨습니다. 하얀 바로 아래까지 지금 절개창이 있었으니까 한 1cm에서 2cm 정도요. 그 정도 더 깊었으면 아마 이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되겠죠. 생명에도 관련이 있을 정도의 그런 부위입니다. 관통한 부분은 전완부의 중간 부분인데요. 아마도 팔로 공격할 때 팔을 막으면서 중간 쪽으로 관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새끼손가락 방향에 한 2, 3cm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요. 엄지손가락 방향에 2, 3cm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이 이 방향으로 들어와서 아마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예 팔이 관통을 네, 했습니다. 관통한 겁니다. 예. 지금 힘줄 손상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4주 이상의 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손의 그 새끼손가락 방향 쪽으로 해서 감각 저하가 예상이 되지만 대체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